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디너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3월 20일자로 제가 드디어 앨범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서 인터뷰를 셀프 Q&A 형식으로 진행해서 수록곡, 그리고 제 이름, 뭐, 더 나아가서 향후 활동에 대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오디너리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이라이트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서 하이라이트 분들의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 오디너리라는 앨범에서 아티스트명을 따왔습니다. 드라이버는 조금 수위가 있는 네, 조금 수위가 있을 수 있는 곡입니다. 남녀 간의 사랑을 드라이버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, 뭐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곡 속에서 이제 여자는 나사를 조여주는 드라이버, 남자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에 비유하여서 곡을 한번 풀어나가봤습니다. 조금 야한 곡이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요. 좀 야한 곡이고요. 제가 최대한 재치있게 풀어가고 싶어서 풀어갔던 곡입니다. 네, 두 번째 곡이자 타이틀곡인 오프숄더는 제가 평소에 여성분들의 의상 중 굉장히 좋아하는 오프숄더 의상에서 곡의 주제를 따왔고요. 기본적인 스토리 베이스는 짝사랑입니다. 짝사랑을 하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숄더를 즐겨있는 여자가 있습니다. 그 여자한테 남자가 강요같은 부탁같은 강요를 찌질하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. 아마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곡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뭐 따로 회사나 소속사 그리고 팀도 딱히 없고 혼자 음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제가 스스로 독학하고 또 어딘가에서 배워온 음악에 관한 것들, 뭐 기타라든지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좀 초심자분들,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. 저희 지식이나 꿀팁 같은 것들을. 그런 거를 위해서 아마 영상을 좀 찍어서 유튜브를 좀 개설할까도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디너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